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3시간 전에 작성되었네요. 부제는 높은 시가총액과 기존의 생산량 예상치를 변경한 것은 루시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경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루시드 주식이 높게 거래되었을 때는 57달러 정도로 있다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현재는 22달러 가까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전기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초과하기를 기다리는 경우 포지션을 잡기 전에 전기차 주식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5일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전기차가 타격을 입는 곳입니다. 비록 가스 가격의 상승이 이 전기차의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어야 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올해 초부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의 격화와 공급망 지연으로 인해 루시드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 목표 실패. 2월 28일 어닝 발표에서 루시드는 고객 예약이 2만 5천 대를 넘어섰고 한달 생산량이 400대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에는 125대의 차량이 배송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300 정도의 배송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125명의 고객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루시드는 올해 2만 대의 에어 세단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닝 발표에서 이 수치를 낮추었습니다. 현재 연간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기존 예상한 연간 2만 대 생산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저는 이전에 루시드가 생산 일정을 고수할 수 있을 때만 루시드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 생산을 일정을 고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었죠. 지금 이 수정된 12,000대에서 14,000대의 새로운 생산 목표가 더 현실적일 수 있지만 경쟁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납품량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루시드에게 수천 대의 예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상치를 충족해야만 루시드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수 있습니다. 루시드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루시드 주식이 또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 루시드 시총이 너무 큽니다. 루시드 시가총액은 378억 9천만 달러이며 주가는 22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벌 샤오펑의 시가총액은 196억 2천만 달러이며 주식은 same level, 유사한 레벨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함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동일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래되고 있으며 샤오펑은 현재 차량을 14만 대 공급을 했습니다. 니오의 시가총액은 255억 6천만 달러이며 주가는 현재 1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니오는 이미 명확한 결과를 얻었지만 루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시드가 니오보다 110억 달러 시총이 더클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루시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이 시총이 차이 나는 것은 이 업체들은 전부 다 니오, 샤오펑은 중국 업체죠.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저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은 루시드 시총이 크다는 이유로 루시드 옹호론자들은 이 밸류에이션은 고급차 시장을 공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성이 있겠죠. 또한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가 향후 몇년 동안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주문을 받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루시드 옹호론자들은 루시드가 현재 성장 단계에 있으며 회사가 몇 대의 자동차를 제공할 때까지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업체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루시드가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달성하지 못하면 경쟁 업체에게 고객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끼어들면, 루시드 1년 생산량이 12,000대라고 하면은 현재 주문을 25,000대 받았다고 했으니까 2년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죠. 그렇다면 2년간 이 에어를 똑같이 납품을 한다면 2년간 기술이 더 발전해서 다른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더 발전된 차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2억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하는 2억짜리 차량을 기다려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주식에 대한 이 저자의 결론. 루시드는 좋은 장기 투자처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세요. 20불 달러 이하는 좋은 진입 시점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상승 여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개선되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은 매수할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이분이 기사를 작성한 그날 7.8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수의 적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7.83%가 올랐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분의 말처럼 좀더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이 기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기사니까 긍정적인 기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또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루시드를 아예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기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모둠쇼서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